그리고 우리 남편은 화장실만 한번 갔다 하면 그냥 40분이야. 변비인가? 싼데 1분. 나머지는 품 보는 거야? 그냥 내꺼. 똑같은 거구나. 야, 근데 예성이가 너 안 찾아? 엄마 껌딱지잖아. 유일한 싱글 예슬 씨는 대화에 끼기 어렵습니다. 최고야. 엄마 시간 벌어주잖아. 얘들아! 예성이 저기 뭐냐? 야, 왔어? 다녀왔다! 어떻게 됐어? 어떻게 다녀갔다 왔어? 어? 야, 너네 신행 갔다 와서 시댁 바로 갔어? 안 갔어? 양가 부모님께 가가지고 하룻밤씩 자고 와야지. 몰랐지. 신행 갔다 온 것도 피곤한데 그게 말이 돼? 끼지 못하는 대화에 술만 들어갑니다. 너 그거 우연이야? 엄청 편하지? 내 교복템이잖아 요새. 엄청 편해 이거. 야, 너네 뭐 타고 갈 거야? 오빠가 야근 끝났다 해서 같이 가려고. 나도 남편한테 데리러 오라 그랬어. 나도. 예슬아, 너 뭐 타고 갈 거야? 택시? 야, 넌 예슬이 목소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 우리가 너무 결혼 얘기만 한 거 아니야? 아이씨, 그니까 이러다 예슬이 우리 연락 끊는 거 아니야? 야, 너 우리만 생각했나 봐. 살기 바빠가지고. 소개 좀 시켜주고 해야겠다. 아, 그래. 아, 근데 예슬이 많이 치는데 집안까지 누가 넣어줘야겠는데? 좋아, 좋아. 안 내면서 이거 갈갈. 어, 예슬아 괜찮아? 어, 아이고. 오빠 얘 데려다 줘야 돼가지고. 아니 제가 너무 슬퍼서 혼자 말이 말. 혼자. 뭐 마포서로 가는데? 아, 아니 그 마포고. 어, 오빠 저 문 좀 열어줘. 타세요, 타세요. 어, 야. 그때 봤지? 예슬이 짝꿍 무조건 메이드 시켜야 돼. 그래, 혼자 두면 안 되겠더라. 준비됐어? 오빠가 사진 엄선 중이래. 근데 곧 40대니까 남자가 진짜 없어. 별로면 어떡하지? 야, 머리 망쳐도 막 디자이너 쌤이 옆에서 막 호들갑 떠면 이뻐 보이지. 그런 원리로 반응하면 돼. 그래, 단점을 보는 건 본능, 장점을 찾는 건 재능이랬어. 우리가 또 그런 거 잘하잖아. 잘하지. 잘해보자. 예슬아! 뭔가 먹잇감이 된 듯한 느낌이네요. 맞다. 뭐가? 오. 일단 이석훈? 응? 원빈? 일단 이석훈? 좋다. 안경남이야. 뭐야? 남자? 공개할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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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슬이 웜이지? 웜톤. 웜톤. 위아래 패션을 맞췄잖아. 어머. 패션 센스 미쳤지? 어, 미쳤어. 야, 와, 눈동자 초롱초롱한 것 봐. 엄청. 친구들의 진정성이 의심됩니다. 하늘 맑은 오빠, 날씨 요정이잖아. 같이 다니면 비 안 맞겠다. 그게 최고지 뭐. 오, 진짜. 야, 워미거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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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카톡에 남자 2,000명 써. 다 써. 대학 동기, 대학 동기. 얘 언제 결혼했지? 얜 갈라섰네. 브라운 싱글이지. 그야. 어. 애는 없지? 없지. 자, 얘들아. 그럼 많아. 나를 그렇게 빨리 해치우고 싶었어? 야! 아! 무슨 말이야? 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 옛날에 문제였어. 그것만 고치면 괜찮아. 그래. 너네가 걱정하는 만큼 나 하나도 안 외로워. 아니 뭐 같이 부부 동반을 못 갈까 봐? 만나면 할 얘기가 없어서? 신경 써주는 거 고마운데 나 혼자 사는 거 너무 좋아. 아, 죽겠다. 어? 혼자 안 있어? 이따 친구들 온다는데? 응. 아유, 걔네 결혼했어도 나랑 노는 거 그렇게 좋아해. 아, 맞다. 엄마 그 수영교실 있잖아. 불쌍해. 혼자인 게 유독 서러워지는 하루입니다. 예슬! 밥은? 어제 그렇게 가고 괜히 마음에 걸리네. 성진 씨가 주말에 솜씨 발휘한다 그러는데 애들 모아서 옛날처럼 수다 떨까? 너의 남편의 시댁 얘기 그럴 거면서 씨, 또 끼면 내 눈치 보느라고 얘기 못한다고 어쩐다. 뻔해 뻔해. 아이, 내가 자존심이 없냐? 가서 밥 잘 처먹는다. 맛있다. 아니 성진 씨 진짜 대단하시다. 아, 진짜 너무 맛있다. 오랜만에 이런 한상 자리인 봐요. 아니 수 옆에서 도와주다 보니까 저 좀 늘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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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채 멀지. 뭐. 아, 진짜
나는 막 로봇 팔이야 뭐야? 아 이쪽에서 이렇게 드시면 되니까. 아 꺾어서요? 네. 고마워. 많이 먹어. 부럽다. 나중에 줘 나중에. 근데 왜 이렇게 잘해요 여기를? 아니 아니에요. 둘이 너무 보기 좋다. 아 나도 막 없던 결혼 세포가 막 생기는데 막상 하면 좋은 게 많은데 맨날 불평만 하고 특히 짜증났지. 그러니까 괜히 자랑처럼 들릴까 봐 그랬지 우리가. 에이 맨날 툴툴거려도 너네처럼 잘 사는 애들이 없더라. 준비 과정에서 삐걱대는 커플들도 얼마나 많은데 너네 잘 살잖아. 아 난 그건 지금도 좀 아쉬워. 내가 아니라 너희 지금 결혼하면 내가 더 잘 챙겨줄 수 있는데. 그래 우린 해봤으니까 필요한 것도 딱딱 알고. 맞아 너 지금 날 잡잖아? 그러면 혼수 3대 이모부터 우리가 싹 다 해주지. 3대 이모? 식세기, 로봇 청소기 이런 거 다 좋은데 그런 일은 남편이 다 알아서 해주더라고. 진짜? 우리 남편이 비위가 약해가지고 음수를 못 버리거든? 근데 너네가 사준 링클은 진짜 좋아. 야, 안 그래도 요즘 저 링클까지 해가지고 4대 이모로 불리잖아. 어때? 좋아? 이게 얼마나 기특하냐면 미생물이 알아서 분해해주니까 음수만 버리면 끝이야. 손 뭐 더럽혀질 일이 없어. 저게 어떻게 음수 처리기야? 디자인 너무 이쁘지 않냐? 인테리어용 같아. 버리러 나갈 일도 없으니까 진짜 편해. 너 배달시키고 맨날 음식 남아서 냉장고에 쌓여있는데. 좋다. 너 지금 결혼하잖아? 링클부터 놔줄게. 오 진짜? 야 나 그럼 시각 디자인 전공 살려가지고 저 단지 앞에 플랜카드 크게 걸어줄게. 아이돌처럼 지하철 광고를 해줘버리자.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진짜 맛있다. 진짜 좋아. 기집애야 네가 막말해가지고. 그래도 안 해줘 다음에. 아 재혼할 때지. 맞아. 한번 더 해. 진짜 사이 좋지 않은데? 너 코 먹었어. 야 이거 좋지 이거 앞에. 팩 맨날 붙여봤잖아. 피부과 가는 게 낫지 않아? 아 피부과 비싸잖아. 여기 뭐 중에 주는 거 있나? 아, 나는 혼자 잘 사는 게 그게 최고인 줄 알았거든? 뭐 다른 데 속 시끄러울 일도 없고 나만 잘 건사하면 되니까. 근데 너네들 잘 사는 거 보니까 조금 부럽긴 하다. 야, 딱 거기까지만 해라. 괜히 멀어지고 우리 모임 안 나오고 그러지 말고. 나 부부 모임은 껴줄 거지? 이, 야, 당연하지. 혼자가 편하면 그냥 와. 괜히 소외감 느낄까 봐 그랬지. 에이, 누가 혼자 간대? 남자친구랑도 가야지. 뭐? 남자친구 있어? 남자친구? 남자친구 있다고? 와. 야, 얼마나 됐는데? 어떻게 됐는데? 근데 이게 어떻게 돼? 좋아한대, 사랑한대, 잘해. 아니, 지금 당장 구해본다는 노력을 한다는 거지. 이제. 야, 그래도 잘 생각했어, 진짜로. 야, 야 그럼 링클부터 주문해. 어? 그래, 혼수부터 주문해. 이게 결혼 중 첫 시작이야. 야, 나 만약에 망하면 너네 축의금 다 돌려줘야 돼. 아니, 알지? 그냥 만나보면 되지, 아니, 뭘. 그럴 일 없어. 야, 누구도 만나봐, 어? 아니, 지나가면 막. 나 가서 동거부터 해. 혀 넣어가지고 그냥. 아무나 만나. 네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야, 다 오픈해보라, 그냥. 모두 진짜 만나보자. 시작해. 내가 확보하고 싶은 거 다 해, 혼자 살면 어떻고 같이 살면 또 어떤가요?